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문팀 가이드 소속 헤비급 무장급 챔피언 주만기 선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난 경기는 조금 많이 제가 못한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요? 조금 배탈이 났었어가지고, 그래요?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참으면서 했어요. 오. 1라운드부터 시작이 되도록 배가 아파서 네네. 나올 걸 참으면서 조금 해가지고, 그죠. 엉덩이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. 1라운드, 그러니까 아침, 그 시험날 아침에 뭘 먹었는데, 그게 좀 잘못됐나 봐요. 그 이후로는 안 먹었는데, 그때 좀, 그래도 이제 그때 먹고 안 먹으려고 좀 많이 먹긴 했었는데, 이제 그게 좀 잘못돼서, 이제 시합 전에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시원하게 했죠. 네, 시원하게. 시원하게. 그죠. 좀, 그래서 이제 하원평 환자님이 제 세컨을 봤는데, 1라운드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말을 했었어요. 이제 왜, 너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, 그렇게 말을 하셨었는데, 이제 제가, 아니, 좀, 네, 그렇게 얘기를 그랬습니다. 했었어요. 그랬더니 뭐래요?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, 할 말이 없다고,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,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빈틈이랑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, 좀, 네. 오늘 진실을 들었네요. 좀, 네, 좀 그랬어요. 그리고 나서 한 엉덩이를 한두 번인가 맞은 것 같아요. 그래서 3라운드 때한번 제대로 맞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글러브로 손을 살짝 댄 적이 있어요. 댄 적이 보면은 있더라고요. 있어요. 위험했다. 네. 진짜 위험했다. 살짝, 예. 네, 조금 그랬어요. 위험했다. 알겠습니다. 그죠, 이제, 체력이, 온 신경이 이쪽으로 가니까 체력이 좀 많이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,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서, 이제, 힘을 안 줘야 될 곳에 이제 힘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, 이제 체력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상대방 선수 이제 동영상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되게 체력이 좋더라고요. 체력이 좋고, 이제 순간적으로 전진 스텝으로 뛰어오면서 이제 주먹이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대비해서 이제 받아치는 걸좀 많이 좀더 연습했고, 이제 뭐 뒤척이라도 받아치고, 이제 주먹이나 무릎, 좀 이제 킥도 많이, 간간하게 많이 섞긴 하는데,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는 킥을 안 섞고 주먹으로만 들어와서, 좀 이제, 가드를 확실히 하면, 탄탄히 하면서, 이제 무릎으로 찍는 거를 좀더 많이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. 나올 가능성이 많겠네. 네, 좀 이제, 바디 쪽을 좀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보니까 조지 알도가 바디를 빵 네. 쳐가지고 이기더라고요. 네, 딱 되더라고요. 예. 그런 바디 좀 기대도 되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주먹보다는 무릎이랑 킥 위로 이제 바디를 노리니까, 저는 이제 손쪽도 많이 연습은 하긴 하지만, 이제 많이 이제 안 되고, 이제 무릎이랑 킥으로 많이 하긴 합니다. 갑자기 들어오면 무릎이 반짝거릴 무릎이 빡! 네, 받아치는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상대방이 체력이 되게 좋아서, 이제 한 방으로 이제 크로스 카운터를 노리거나, 아니면 이제 아마도 저의 경기는 거의 다 그랬듯이 난타전이 또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상대방도 나한테 좀 능해서, 근데 상대방이 되게 좀 오픈성으로 많이 들어와서,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좀 이제 많이 오픈을 하고 하긴 하지만,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웅크려서 앞으로 이렇게 끊어서 딱딱딱 세게 좀 치는 거를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, 그래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, 들어가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정확하게 어떻게 따로 계획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사부님께서 그걸 해주시는데, 우선은 뭐 원래는 9월 달에도 이제 그 친도림 테크노마트 거기서 한다고 했을 때, 거기서도 한다고
한다고 했었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다른 시합은 정확하게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. 예, 그죠. 지금은 뭐 이게 중국 대회도 있고 일본 대회도 있고 이제 다른 제가 여태까지 나가본 건 일본 대회만 나가봤습니다. 일본 대회만 나갔고 이제 중국은 한 번도 안 나가봐서 중국이랑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나가보고도 싶긴 합니다. 네, 국제전을 네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뛰는 거랑 또 이제 외국에서 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다른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서 뛰는 거랑은 긴장감이라는 것도 다르고 현실감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랑도 좀 다를 것 같아서 가서도 해서도 이제 제가 좀 잘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, 딴 데서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. 네, 저희 이제 훈련을 한다고 체육관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거의 아침에 많이 합니다. 많이 하는데 이제 아침 타임이 있는데 자기가 훈련을 하면서 이제 좀 뒤에서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. 정신이 되게 없으실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 주면서 이제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체육관 관원들 저를 이제 많은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 더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화이팅 있는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를 이제 항상 훈련해 주시고 옆에서 이제 힘을 대주시고 같이 운동을 맞춰주시는 이제 저희 사부님과 하원평 환자님 그리고 이제 소용재 지도 환자님 많이 감사드리고 이제 이 시합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진 광주협회 이제 협회 부분들 이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박종표 회장님과 김덕진 총재님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